테스트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17,20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송민석 전문가님, 태양광 관련주들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추가 매수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네. 역시. 네. 네. 제가 뭐 유님이 말씀드리지만 이 에너지 섹터, 특히 친환경 에너지 섹터는 끝나지 않았어요. 전문 이름에 유자가 유니 테스트. 유니 테스트. 이거 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유니. 유니 테스트. 아, 유니 짜장을 좋아해요. 네네. 예, 아무튼 좀 말이 됐는데 태양광 관련 마찬가지고 수소 관련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저희가 이번 대선 토론 때도 미국 대선 토론 때도 봤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 친환경 쪽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특히 유니 테스트의 기술적 그 페브로스카이프죠. 이게 그게 뭐냐면 이 태양전지계 3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앞전에 그 거래량을 좀 분출을 하면서 한번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상승이 이어지고 나서 좀 힘없이 빠졌어요.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대비 그냥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충분히 지금 바닥권 지지권을 14,000원 가격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없으신 분들도 사실 지금은 매수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 매수 또 비중 10%시니까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근데 상승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항을 한번 뚫어 올릴 때 한 18,000원까지는 한번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000원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서 추후 흐름을 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18,00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추가 매수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